안녕하십니까, 독스핀입니다. 지금부터 배워보실 트릭은 올인 푸시입니다. 푸시를 하시기 전에 이전 강좌인 올인을 자연스럽게 구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푸시는 단어 그대로 밀다라는 뜻입니다. 오링을 뱉고 난 다음 깔끔한 오링 형태를 유지하면서 자연스럽게 오링에 추진력을 실어줄 수 있는 동작을 정확하게 해내는 것이 이번 강좌의 목표입니다. 푸시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한 손이나 양손을 사용해서 손바닥으로 오링을 밀어주는 것입니다. 오링을 밀 때 오링의 컨디션을 눈으로 잘 확인하시면서 손바닥과 오링 사이의 거리를 균일하게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손바닥과 오링 사이의 거리는 가까울수록 추진력이 잘 붙고 오링의 방향을 제어하는 오링 밴드를 더 하기가 쉬워집니다. 하지만 푸시 동작이 너무 빠르거나 손이 오링에 가까우면 오링에 손이 닿아서 오링이 깨져버립니다. 손의 모양은 편한 대로 하시면 되지만 처음 하실 때는 손가락을 붙여서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손바닥의 각도는 손목을 90도로 최대한 꺾어서 오링과 평행이 되도록 방향을 맞춰주시면서 부드럽고 천천히 밀어주는 연습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링을 뱉을 때 땅으로 뱉지 말고 정면으로 뱉는 습관을 들이셔야 합니다. 오링의 진행 방향을 잘 확인하시면서 젤리피시나 스플릿을 구사하기 편한 위치에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푸시의 연습 방법은 크게 한 손과 양손을 쓰는 방법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처음에 한 손을 입 앞에 두고 오링을 뱉는 연습을 합니다. 이렇게 오링을 뱉는 것이 익숙해지면 오링을 뱉고 바로 한 손으로 밀어주는 동작을 연습하시면 됩니다. 양손 푸시 역시 비슷한 방법인데 양손을 입 앞에 두고 오링을 연습하다가 익숙해지면 오링을 뱉고 바로 양손으로 밀어주는 동작을 연습하시면 됩니다. 푸시를 하실 때 손바닥에 이 위치를 오링의 가운데에 두고 밀어준다는 느낌으로 연습하시면 됩니다. 양손은 양손의 가운데를 오링의 가운데로 두고 밀어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연습을 하실 때 반드시 일어나서 연습을 하셔야지 오링을 푸시하는 거리가 멀어지고 자유도도 높아집니다. 푸시하실 때 스텝은 오링의 속도에 맞춰서 천천히 앞으로 걸어 나가시면 되는데 불필요하게 몸을 움직인다거나 스텝의 보폭이 일정하지 않으면 오링의 형태가 일그러질 수 있습니다. 오링 푸시는 오링의 크기, 속도, 방향을 자유자재로 제어할 수 있으며 젤리피시나 스플릿을 연습하는 데 있어 정말 중요한 트릭입니다.
강좌를 잘 참고하시고 트릭은 연습량이 답입니다. 이 강좌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강좌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독스핀이었습니다. Keep it real.